안녕하세요. 부천의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부천에서 15년 이상 진료하면서 여러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치료가 쉽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질환이 이명인 것 같아요.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조용하면 소리가 더 나서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죠. 아침이 되면 몸도 피곤하고 지속되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이명의 강도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만성질환이거든요. 오늘은 이명 증상이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 드시면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최대한 어려운 설명 대신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이명에 대한 소개 이후 두 번째 편인데요. 이명은 그 증상 자체는 귀에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신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요. 잠을 잘 자고 덜 피곤한 날에는 귀나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가 덜하고 몸이 피곤한 날에는 더 심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명을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귀는 신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신계규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장의 문제는 귀를 통해 밖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장이란 단순하게 콩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원 에너지 계통을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이 있다면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산수유, 녹용, 구기자와 같은 한약제를 위주로 처방합니다. 두 번째는 귀는 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우리 몸에서 위장은 소화기능뿐 아니라 자율신경으로 연결돼서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가 잘 돼야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영양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기력도 나면서 이명도 덜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에 위장이 편안해지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드신다면 이명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명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장세포의 손상을 방지해주고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으로 전달돼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장을 튼튼하게 해줘서 변비와 설사를 치료해주고 음식물에서 발생한 독소를 잘 배출해주고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죠. 녹황색 채소는 많이 드실수록 좋은데 위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라고 말하니까 너무 애매하다고요? 네, 요새 같은 봄철은 봄나물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시금치도 좋고 두릅, 냉이, 달래 등의 제철 봄나물을 데쳐서 드시면 맛도 있고 이명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봄나물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다루어뒀으니까 한번 참조해주세요. 붉은 토마토도 좋은데요.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도 있죠. 붉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신장에 좋은 음식이라서 이명에도 좋습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데쳐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은 콩입니다. 콩에는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나 노약자분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오랫동안 이명을 앓은 환자분들은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단백질 성분이 빠져나가서 근육이 말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드실 때 콩을 많이 넣어 드시거나 두부, 순두부 등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콩이 더 좋냐고요? 검은 콩, 병아리 콩, 렌틸 콩, 강낭 콩 다 좋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물어보신다면 한의학에서는 검은색이 신장의 기운을 보완해준다고 말하거든요. 무슨 콩을 드실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검정 콩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아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엽산까지 풍부합니다. 아연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을 낮춰주고 손상된 위장 점막을 재생해주고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저항해서 에너지를 내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에 도움을 주거든요. 따라서 식탁에 두시고 간식으로 자주 드시면 이명에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제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나 불면증, 담적병까지 여러 질환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따로 영상도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바나나에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요. 트립토판은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이명으로 오래 고생하시다 보면 가장 큰 불편사항이 이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기분도 늘 우울해지잖아요. 이럴 때
바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나나의 비타민 B는 혈관을 좁게 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세포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줘서 피를 맑게 해줄 수 있어요. 또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저항성 전분은 위에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장으로 전달돼서 비피더스와 같은 장내 유익균의 원료가 돼서 장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당뇨 환자분들은 바나나 중에서도 초록색기가 가시지 않은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면 당 걱정을 안 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항암과 항산화에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튼튼하게 줍니다. 당근을 기다랗게 썰어서 배고플 때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당근 주스를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타카로틴도 기름과 결합됐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니까요. 당근을 요리하실 때는 기름에 살짝 볶으시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이명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강조해드릴 점은 이명에 좋은 음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명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드셔도 몸에 마이너스인 안 좋은 거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앞서서 제가 한의학적으로 이명은 신장, 콩팥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은 노폐물을 해독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당연히 해독이 덜 되는 음식을 드셨을 땐 신장이 부담이 가겠죠. 또 이런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신장의 기능은 떨어지고 이명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에 안 좋은 음식은요. 밀가루 음식, 카페인, 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명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녹황색 채소, 콩, 아몬드, 바나나, 당근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면 밀가루 음식, 카페인, 술, 설탕은 줄이실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